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퇴근하고 복분자 농장 갈래차 잠갔다 나왔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서산엔 또 이렇게 해가 지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들이 막 나르는 게 보이네. 예. 아이고, 지금 오늘은 벌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아이고,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그 벌이 와서 수정해 주는 것과 그냥 자연적으로 수정되는 것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복분자는 보시다시피 꽃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이렇게 꽃가루 떨어져서도 서로 간에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이 없어도 수정이 안 되고 그렇진 않다. 하지만 보면 나중에 요 수정돼 가지고 벌써 이런 게 수정됐네요. 나중에 이제 통통하게 살찔 때 보면 그 복분자가 이제 연결 때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벌이 많을 때와 수정 일부 안 돼가지고 그 이빨 빠진 것처럼 그래 크는 복분자를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사실 그 농부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곤충 유일하게 제가 대유 허니문 골드 살포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래도 벌이 제법 많이 보이는 거 봐서는 지금은 이제 뭐 지역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얼만큼 관리를 잘 하느냐. 저도 가끔 이렇게 죽은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쩌다가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는 제가 이렇게 보식을 해놨습니다. 예, 보식 해놓고 이제 보식한 거는 제가 어떻게 자른다는 건 앞에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하는 건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제비곰팡이라든지 아니면 그 응애, 노린재, 총채 먼저 이런 방지를 해야 됩니다. 아, 오늘 해가 너무 예쁘네요. 예, 그래서 복분자는 그래도 벌이 수정해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한번 더 곁들여 드리고 이렇게 오늘 벌들이 제법 보입니다. 아, 예쁘죠. 예. 요 벌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하면요, 사실 100m 요 한 골에 벌 두 마리만 있으면 거의 다 다닙니다. 수시로 옮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늘은 뭐 벌이 여기도 있고 제법 많이 보이죠. 요 불과 여기 한 1m 상간에도 벌이 몇 마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은 벌이 그러면 제법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은 거의 한 수백 마리 아니면 수천 마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걱정하던 벌은 이제 제법 해결되었고, 참고로 복분자는 이게 꿀이 나오는 시기가 보면요 조금 늦습니다. 금방 피는 것보다는 그래도 꽃이 이제 꽃잎이 이제 뒤집어진다 그러죠. 이렇게 뒤집어질 때쯤 되면 벌들이 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이고 오늘 벌들이 많은 게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저 수정은 참고로 그렇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는 그래도 벌이 있고 없고 따라서 수정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벌을 좀 많이 불러들이게 해서 그리고 그 대유 허니문 골드를 쳤는데, 대유 허니문 골드의 특징이 요 매개곤충 유인도 있고요. 그리고 개화 기간 연장입니다. 꽃이 오래 핍니다. 즉 꽃의 수명이 길어진다. 사람으로 말하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좀 굳이 산업 비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수태할 수 있는 그런,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꽃으로 말하면 수정, 수분 능력이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포를 했는데 나름 잘 살포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제초매트 편 것도 있고요. 이제 제초매트 거의 다 펴 가는데 아직은 3분의 2 정도 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펴다 말았고요. 저쪽 끝에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지금 이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좀 가장 많이 죽은 곳인데, 죽은 곳이 여기가 입구가 좀 아주 하필만 그래요. 막 꼭 입구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입구고 이쪽이 좀 죽어가지고 이렇게 보식을 해놨습니다. 이쪽에 이제 두 골 반 정도 여기에 이제 제초매트를 펴면 우선은 작업이 끝났고, 이제 제초매트를 펴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그 폈는 곳은 보면 바닥이 풀이 꼭 좀 깨끗하죠. 여기도 풀이 있네. 이렇게 제가 저는 이렇게 풀을 뽑아가면서 재촉을 하면서 배트를 펴입니다. 그러면 딸 때까지는 그 손이 좀 덜 간다. 지금 이렇게 좀 풀들이 있잖아요. 괭이 풀도 있고 이런 작업을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급한 건 아니에요. 이게 복분자 딸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급한 건 아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요 신초를 절단하기 전, 즉 5월 19일부터 5월 23일날 이렇게 자라는 신초 내년도 결과지를 절단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또 풀이 또 늦게 하면 너무 무성해지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딴 데는 좀 깨끗한데요. 입구가 좀 이렇게 좀 죽었습니다. 이빨 빠지듯이. 하여튼 이 복분자는 죽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참 해결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95% 이상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키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벌이 제 영상 보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 많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행히 벌이 좀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참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5월달에 여기 참 서리가 왔는데요. 살짝 무서리가 왔는데 다행히 꽃에 화분 능력은 있었는가 이렇게 수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된 것들은 벌써 조금 탱탱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라는 말씀 곁들이면서 오늘 영상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것도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 드릴 테니까 복분자 말고 다른 농사 부분도 뭐 고추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고추 같은 것도 저도 자가 소비용 이렇게 몇 포기 심어놨는데 고추 관련도 제가 자가 소비용 고추 키우는 제가 고추 키우는 방법 그리고 관리 농약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저렇게 예쁜 일몰처럼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여기 지난번 얘기해 드렸죠. 여기 왼쪽 여기 지난해 심은 겁니다. 예, 지난해 심어서 올게 수확 1년차 빈틈없이 꽉 채웠습니다. 빈틈없이. 참고로 보시면요 벌도 있고요 벌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비례곤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화분 매개곤충 꼭 그 벌만 수정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벌 비슷한 것, 또 파리 비슷한 것, 다 다양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 벗겨 꽃을 건드려요. 막상 사진 찍으려고 안 보는데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